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덕분에 솔로몬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잘 결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왕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왔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많은 솔로몬의 말들은 성경의 잠언이라는 책에 쓰여 있어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이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라는 것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거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존중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이것이 너를 건강하고 강건하게 할 것이다. 네 재물과 네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네 모든 것이 가득 차고 넘칠 것이다. 여호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훈계하신다. 나의 조언에 귀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은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누군가를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져 환한 대낮까지 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모른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혜롭고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